네, 지금 보신 것처럼 3D 샘플 씬 새로운 템플릿은 유니티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 버전 2022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말 않고 플레이부터 바로 해볼게요.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되게 깔끔하죠? 되게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런 실사 스타일의 배경이 있고요. 이 터미널 씬 안에서 여러 가지 씬으로 전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든 씬을 한번 가볼게요. 어느 공간에 가까이 가면은 이런 식으로 특수한 전환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효과가 나오고 이 장치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딱 씬이 특수 효과와 함께 전환이 됩니다. 되게 이쁘죠? 이런 완전 실사보다는 반실사, 뭔가 스타일라지한 그런 렌더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어디라고 특정 짓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동양풍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씬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터미널 씬도 마찬가지고 다 모바일에서 아이폰 6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LP이기 때문에 PC뿐만 아니고 이런 모바일 장치에서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번엔 다른 씬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오아시스 사막입니다. 가서 장치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전환이 되고 짠! 되게 느낌 괜찮죠, 여기도. 이런 야자수 느낌, 그리고 이런 사막의 느낌 잘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물이 되게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 그리고 렌즈 플레어, 이런 효과가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씬은 닌텐도 스위치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기다리면은 씬이 전환이 됩니다. 짠! 그래서 오아시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셨던 가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터미널 씬도 마찬가지고, 포워드 플러스를 렌더러 패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실 씬은 카툰 렌더링 스타일입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이 카툰 렌더링 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막 화려한 라이팅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커스텀한 쉐이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긴 포워드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포워드 패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맥시마이즈를 끄고 카메라를 한번 보면요. 메인 카메라에 보시면 별도의 렌더러를 이용을 하고 있죠. 이 렌더러를 한번 볼게요. 이 렌더러를 선택을 해보면은 렌더 패스를 포워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렌더러, 모바일 타겟으로 하는 렌더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렌더 패스를 포워드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LP에서는 보신 것처럼 렌더러 SM마다 렌더링 패스를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 볼게요. 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든으로 가기 전에 이 전환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마치 같은 위치에 두 개의 공간이 마치 멀티버스처럼 같은 위치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좌측 하이어라키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개의 씬을 미리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멀티 씬 환경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뷰와 씬 뷰를 같이 봐볼게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가든 씬이 함께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빼면은 가든 씬이 가려지고 가까이 가면 가든 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카메라가 숨겨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카메라가 각각 다른 씬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합성을 해주는 거죠. 보신 것처럼 씬에는 메인 카메라 그리고 씬 카메라 두 개의 카메라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는 현재 터미널 씬에 있고 씬 카메라는 가든 씬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특수 효과가 나타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여기 씬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면은 이 쉐이더의 머티리얼의 씬 컬러 프로퍼티에
렌더 타겟으로 만들어진 텍스처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더의 머티리얼을 보면은 이 씬 컬러에다가 계속 세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쉐이더에서 이 특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프로젝트에 쓰인 ULP의 기능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든 씬을 먼저 봐볼게요. 이 가든 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씬에서 LOD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브젝트는 웬만하면 다 LOD 메시들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클릭을 해보면요, 이 게이트 오브젝트에 이렇게 LOD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LP에는 이 LOD 페이스 모드를 크로스페이드가 있고 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티가 나게 이 LOD 영역을 조절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현재는 크로스페이드 모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none으로 바꿔보면은 메시가 바뀐 게좀 티가 나는 이런 파핑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LOD 크로스페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메시가 바뀔 때좀더 부드럽게 전환이 되죠.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고, 디더링 효과를 이용해서 파핑 현상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페이드를 킨 거, 그리고 끈 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물을 봐볼게요. 물 같은 경우는 아까 오아시스 씬에서 물이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짠! 물 되게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물 같은 경우는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드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멀 쪽을 보면은 물 표면 같은 경우는 이 찰랑거리잖아요. 그리고 찰랑거리인데 자세히 보면은 좀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고 뭐 두, 세 레이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에서는 좀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노멀 맵을 두 가지 타이밍을 써서 오프셋을 다르게 한 다음에 이걸 보관을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좀물 표면이 흐르는 걸이 노멀 맵을 변형시키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 마치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고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지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까이 있는 쪽, 수면이 얕은 쪽하고 수면이 깊은 쪽하고 색상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이물 바닥을 보시면은 굴절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물 색이 달라지고 또 굴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쉐이더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현재 처리하려고 하는 픽셀의 깊이를 얻어오고, 그리고 씬 컬러도 얻어와서 이렇게 깊이에 따른 굴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씬 컬러를 얻어올 때이 UV 좌표를 이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굴절을 표현해주고 있죠. 또 보면은 물 컬러도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얕은 부분, 깊은 부분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이거를 깊이에 의존적으로 해서 보관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물답게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의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처리한 효과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웨지 페이트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이 어떤 오브젝트와 물이 닿는 경계, 이 경계가 칼같이 떨어진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어져서 물 표면과 오브젝트 경계가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깊이를 기반으로 해서 예치 페이드라는 영역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최종 노드로 가서 따라가 보면은 스무스니스와 알파로, 그래서 알파 블렌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 반사도 그만큼 이 경계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경계 부분에서도 반사가 약해지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물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만큼 물 처리하기 위한 많은 기법들이 이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물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 이런 표면뿐만이 아니고 물 바닥도 특수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커스틱 효과인데요. 이 커스틱 효과 같은 경우는 터미널 신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커스틱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물 밑에 들어가 보면은 이 바닥에 이 햇살이 비쳐서 울렁울렁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효과를 커스틱 효과라고 이용을 합니다. 이 커스틱 효과는 데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칼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트어택 데모에서는 이 별도의 렌더링 피처를 이용했는데 지금 이 샘플 씬에서는 데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칼 역시 데칼 자체가 렌더링 피처이긴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렌더링 피처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데칼은 이 데칼을 처리하기 위한 쉐더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프 세팅에서 데칼을 선택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URP 템플릿 씬에서는 이 URP의 기능들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URP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 필요한 팁과 트릭들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니티 허브에서 지금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바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